아띠들 잘 지내고 있다니. 아띠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 우리 아띠들은 아프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오늘은 다니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해. 아띠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걸까? 그건 말이야, 바이러스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숨어있거든.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무심코 만지거나 그랬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쉽게 된대.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만졌다가 눈, 코, 입을 만지면 몸속으로 들어오기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마스크를 써줘야 해. 코와 입을 가리면 바이러스들이 절대 우리 몸속으로 못 들어오거든. 그럼 어디 보자. 우리 아띠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니가 한번 가볼까? 좋은 아침이야, 찰리. 잘 잤어, 에밀리? 우리 기사님이다. 빵빵. 우리 아띠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하나 보네. 마스크도 잘 착용했고 손도 깨끗이 씻고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유치원에 가볼까? 좋아요. 잠깐, 스쿨버스를 타기 전에는 열이 나는지 체온을 체크해야 한다고. 만약 열이 나면 집에서 쉬어야 하니까. 먼저 찰리부터. 정상이군, 에밀리. 정상이구나. 만일 체온계에서 37.5도가 넘게 나오면 열이 나는 거니까 집에서 푹 쉬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 자, 그럼 유치원으로 출발해 볼까? 부릉부릉부릉.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손 소독제 먼저 바르고. 자, 쓱싹쓱싹. 이제 자유롭게 가서 놀이하면 돼. 우와, 한 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간격도 잘 지키면서 놀이하고 있잖아. 역시 대단해. 어? 그런데 이때? 에치! 잠깐, 피터야.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매로 입을 가리거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야 해. 만일 마스크도 없고 손수건도 없고 긴팔도 아니라면 두 손을 모아 재채기를 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바로 손을 씻어줘야 해. 손을 씻어야 뽀드득 깨끗해졌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다. 모두들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리하고 손 씻고 모이세요. 이번에도 우리 아기들이 잘할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니까 깨끗하게 손 씻어야지. 우와, 한 명도 빠짐없이 쓱쓱 싹싹 손이 깨끗이 씻고 있잖아. 밥을 먹을 때에는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는 잠시 벗어둬도 돼. 아띠들, 밥 맛있게 먹어. 그럼 이번엔 바깥놀이라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볼까? 어? 사이좋은 뽀로로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나 어제 유도에서 상 받았다. 모두 모여봐. 우와, 포비, 진짜야? 어디 봐봐. 나도 궁금하다, 크롱. 정말이야? 잠깐! 안 돼.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지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선 안 돼. 포비처럼 양팔을 쭉 뻗어볼까?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서로 껴안고 뽀뽀해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기. 우리 곧 다시 가깝게 재밌게 놀이할 수 있을 거야. 서로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신나고 안전하게 놀이해야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집에 머물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엄마, 저 오늘 유치원 안 갈래요. 머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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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깨끗이 씻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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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잘 자라로라.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고 잘 잤다.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졌는데. 얘들아, 이제 내가 놀아줄게. 신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책을 읽기도 다니다니다니 손은 들고 다니다니다니 발바닥 쿵 다니다니다니 뒤를 돌아 오늘도 신나게 취미 짜요. 로라야, 이제 기분이 어떠니? 저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뭐라고 놀지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역시 우리 아띠 친구들은 집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다니가 걱정할 일 없겠어. 안심이야. 아띠들, 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못 가고 보고 싶은 선생님도 못 보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해서 많이 속상하지?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 다시 만나서 신나게 놀이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다니 유치원이 함께할게. 아띠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과 코를 소매로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아띠들, 코로나 방역수칙 꼭 지켜줘.